안녕하세요. 현대참선의 노천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막은 제가 사실은 참할 말이 많은데, 기막을 알면 공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지금 제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에는 칠판도 없고 보드마크도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잠깐 그림을 그려서 잠깐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림 한번 그려서 카메라에 한번 비춰볼게요. 저기 강당에 가면은 큰 칠판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데 용이한데, 여기는 갑자기 제자 녀석이 기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라고 하니까 제가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해서 작은 칠판에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막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기막은 그림이 나타나나요? 보이나요? 이런 개념입니다. 즉, 수련을 하는 수행자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네 겹의 기막이 보이는데, 이거는 기운의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네 겹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본래 기막이 없이 기운줄만 형성이 됩니다. 기운줄은 머릿골 100개에서 형성되는 거고, 호흡줄은 윗 입술 성지혈에서 결정이 나고, 코드줄은 가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궁금한 게 기막인데, 기막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자세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막은 처음에 네 겹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이 끊어졌을 경우, 즉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아상과 수자상이 무너졌을 때, 즉 상이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야. 여기서 말하는 직견열에 바로 열애를 보는 거, 보살이 되는 것도 완전한 부처는 아닙니다. 보살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거는 이 주제하고는 약간 떨어진 얘기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기막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막의 실체는 다시 한번 그림을 봐주십시오. 일단 칠판을 치우겠습니다. 첫 번째, 기막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 상이 끊어지거나 아주 큰 노인들한테 이름을 받거나 혹은 계를 받았을 때 희미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운의 막이 형성됩니다. 물론 스스로 독각이나 영각을 통해서 스스로 독각을 하거나 스스로 성불을 해서 각을 해서 형성되는 그 기막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막은 비물질인데, 4차원 비물질 실상의 기운인데, 그 막이 늘 얘기하지만 강의 중에 상하, 전후, 좌우로 3m 정도씩 기막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큐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무속인들이나 뭐 안에서 나와 하면 뭐 애기 목소리 내고 뭐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못 나간다. 이거 전부 픽션이고 거짓말입니다. 안에는, 사람 안에는 신명이라든지 기파가 전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노천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조금만 귀담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원리가 잘 정리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은 조상님이라든지 그리고 호법신이라든지 신장은 요 4m 전후 좌우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막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 겹은 처집니다. 꼭지를 닦거나 꼭지를 딴다는 건 성불을 말하는 거예요. 구경각이나 대각이나, 그리고 도를 통하거나 도통을 하거나 신통을 했을 때 4m 정도 처지는데, 그게 도통을 하거나 신통을 하거나 성불을 하면 그게 6m에서 7m로 공간과 폭이 상하 전후 좌우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때 머릿골에 100개에 나와 있는 기통줄, 영성줄, 도통줄, 신통줄하고 한 가지 중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훨씬 더 기막이 한개더 치지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기운줄 알고 확인했을 때는 요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상이 끊어지거나 대도인들한테, 그것도 하늘도인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운줄을 타낸 도인들.
첫 번째 이름을 받거나 상이 끊어진 경우에 첫 번째 기막이 처지고 이게 4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기막은 여러분들이 독각을 하거나 상부를 하거나 구경각을 하거나 도통을 하거나 이랬을 때 두 번째 막이 형성됩니다. 이건 두께는 4cm 정도 됩니다. 4cm 정도 기막이 처지는 두께가. 그리고 한 줄도 4cm 정도 됩니다. 약 3.8mm 정도 돼요. 3.8mm 정도. 그러니까 약 4cm 정도 됩니다. 그게 수백만 가닥의 나노줄처럼 웅웅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처집니다. 세 번째 막은 여러분들 기운줄하고 합의를 했을 때 처지는 거예요. 그 기운줄이 머리꼬리에 붕붕붕붕붕 헬리콥터처럼 떠 있는데 제가 쏟아내는 언어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존의 도판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뱉어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림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다음에 강당에서 제 법회 하거나 법문할 때 그때 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리상. 이 네 번째 거는 네 번째 기막은 천신합일이 된 사람만, 세 번째 거는 신인합일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건 천신합일이 돼야 되고, 물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기막 얘기하면서 약간 벗어난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는 이 기막은 아무한테나 처지는 게 아닙니다. 기막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마스터가 꼭지를 정확하게 따줘야 되는데 제가 이 코너마다 꼭지 하는데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도통이라든지 신통을 쉽게 표현하는 게 강 꼭지 따듯이 꼭지를 딴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꼭지를 딸 때 내가 기운에 막이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 있고 없고에 따라 이 성불을 하고 독각을 하는 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운의 막의 실체는 비물질 실상기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뭐 색적 시공할 때, 공적 실상할 때 색공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식조차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기막 또한 이 기막을 알아야만 제가 늘 얘기하던 기문 세 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문을 열어야만, 두 번째 문까지만 열어야만 여러분이 뇌군과 천군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기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막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막은 상이 끊어지거나 대도인들한테 이름을 받았을 경우 그 대도인은 만문과 천문을 열은 도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뭐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림 한번 다시 보시고 요런 게 4cm 두께로 4m에서 7m까지 처진다는 요 안에 신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살한 기운하고 객사한 기운은 못 들어옵니다. 조상 중에. 그건 조상들이 죄인이라 해서 안 받아줍니다. 4m 안에서 7m 안에 공간 안에서 상하 전후 좌우에 기막 안에 그때 보령과 에너지 신들이 다 등극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몸에 있다거나 안에 있다거나 이런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 잘 정리하시고 이 코너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막의 실체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